별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유튜브 번개탄 TV 예배 후의 예배 서해안의 샬롬 굿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하고 또 특별한 밴드를 모셨습니다. 이강훈 밴드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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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훈 밴드입니다. 네. 이강훈 밴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곳에 왔네요. 네, 정말 이렇게 처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강훈 밴드의 보컬 서해안입니다. 오늘은 안 나갑니다. 네? 오늘 안 나가시죠? 아, 오늘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네, 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반갑고요. 네. 난리 났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도록 하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오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기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알아보기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어둠은 덮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줄게.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오 주 영광 볼 때에 주 이곳에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오 주 영광 볼 때에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나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오, 오, 오.
느끼길 주 찬양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이 주님 제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지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나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손이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오, 오, 오. 큰 소리로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보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함으로 주를 높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주제 앞에 경배 주의 임재 주 임재 앞에 경배 섭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약속 믿고 굳게 걷습니다. 나의 삶이 주를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님 닮아갑니다. 세상 부와 명예 내려놓고 약속 믿고 굳게 걷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진리로 살아가리라. 이때라 이때라 진리로 예배하리라. 나의 삶이 주를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님 닮아갑니다. 세상 부와 명예 내려놓고 약속 믿고 굳게 걷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진리로 살아가리라. 이때라 이때라 진리로 예배하리라.
너무 좋네요. 아, 예. 끝입니다. 네. 와. 아, 근데 찬양을 더 하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그거 그 콘티에서 빠졌다는 곡 뭐였죠? 네? 아까 하려고 했는데. 아,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곡? 네. 많죠. 그 아까 말씀하신 한 100곡 정도 있거든요. 한 곡만요? 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곡? 아, 그거, 그거 마지막 곡으로 할까요? 아, 엔딩 곡으로? 네. 아, 예.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네. 하고 싶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앵콜 나왔어요. 이야. 와우. 번개탄 하면서 앵콜 나온 적이 있죠? 아, 많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강훈 밴드입니다. 아, 이강훈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와. 소개 한번 하면 안 돼요? 어, 해주세요. 소개하면 좋죠. 네. 나만 하면 안 되니까. 네. 우리 해주세요. 드럼부터. 드럼부터 저 친구가 드럼을 참 잘 쳐요. 그렇죠. 네. 오늘따라 상당히 또 이렇게 파워풀하게 치더라고요. 와. 네. 천성현 형제입니다. 박수. 그 옆에 베이스 치는 형제는 예, 강신원입니다. 네, 강신원이고요. 네. 오늘 담을 넘었다. 네. 네. 아, 네. 그 옆에 있는 우리 기타 치는 형제는 김강현입니다. 원샷 나와요. 네, 원샷.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반 치는 자매는요. 네, 여러분 처음 뽑죠? 네. 네? 공식 공주님. 공식 번개탄 공식 공주님. 공주님. 네, 신진 공주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 옆에서 노래하는 우리 보컬 자매는 화면에 나온 거 처음 봤거든요 오늘. 어, 너무 예뻐요. 상당히 예쁘네요. 이모 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예쁜지 몰라서 나는. 아, 네, 미안합니다. 네. 너무 하시네요. 이미정 자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팀의 보컬이자 마스코트이자 아, 그렇게 됐나요? 아니, 하여튼 뭐 아니 아까 전에 속상한 댓글이 있었어요. 뭐 서하얀 자매님 이강훈 밴드의 객원 보컬이라고. 어, 그 저 아까 이제 이거 이따 혼내려고 네. 캡처해놨어요. 캡처해놨어요. 네네네. 네. 카메라 보고 정식으로 인사하십시오. 이강훈 밴드 보컬 서하얀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훈 밴드입니다. 네. 아 근데 평소에 매주 오는 곳이지만 되게 떨리네요 오늘. 그래요? 엄청 떨리네요. 왜죠? 그래서 계속 찬양하고 싶어요. 아.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올 여름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이강훈 밴드가 된 진짜 그 정도예요? 아니, 전도사님 때문 아니고 네? 전도사님 때문 아니고 아, 네. 네, 우리 다른 친구들 때문에. 아, 그럼요. 네. 우리 친구들을 비주얼로 뽑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전도사님 빼고요. 아, 저 빼고요. 저 잠깐 나갈까요? 이강 밴드긴 한데 저 없어도 굳이 그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네. 비주얼 밴드 이강훈 밴드. 네. 이강훈 아니고 아, 이름 때문에 안 되겠다. 아. 네. 아무튼 비주얼 밴드. 네. 저 열심히 이렇게 찬양했는데 네. 댓글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우리 유찬 님께서 네. 젊은이의 향기 가득. 젊은 아, 진짜 젊다. 그래서 제가 이 아, 밴드를 좋아해요. 저도요. 네. 이 친구랑 같이 하면 약간 젊어지는 너무 느낌.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럼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떤 미피 그림 있으신 분이 네. 미정아 채환이 언니가 사랑한다. 인기가 아주 많아요. 우리 미정님을 향한 댓글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화면에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원래도 예쁜데 화면에 예쁘게 나오더라. 원래도 예쁜데 네. 화면에 예쁘게. 자 원샷 한번 인사. 언니한테 고맙다고. 채환 언니 저도 사랑해요. 네. 우리 그리고 또 미천님께서 왠지 모르게 교회 가는 길이 샬롬 굿밤을 끌어들인 느낌이네요. 아닙니다. 반대죠. 샬롬 굿밤이 네, 교회 가는 길을 네. 끌어들인 거죠. 네. 교회 가는 길 아니고 이강훈 밴드. 네, 네. 이강훈 밴드. 우리 지훈님께서 삼행시 달인이신데 이강훈 밴드로 오행시 남겨주셨어요. 삼행시 달인인데 왜 오행시를 하세요? N행시 달인. N행시 달인. 자꾸 따질 죄송합니다. 겁니까? 네. 네, 띄워주세요. 운. 2. 이 자리에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강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훈 훈남 아 이거 읽기 싫은데 훈남 이강훈 전도사님과 밴드 분들 응원합니다. 밴드로 멋진 찬양 감사드리고 드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방송 11시 반까지 함께합니다. 오~ 진짜 달인이네. 그죠? 응. 맞습니다. 네. 정복 권사님께서 제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니죠? 자다깼나? 오늘 교회 가는 길 아닌데 이렇게 남겨주셨고 교회 가는 길 내일 12시. 네. 우리 보란 정보라님께서 또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이요? 네, 아 후원해 주셨어요. 찬양하는데
후원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비주얼 밴드라서 그런가? 비주얼 밴드라서 아, 네. 막 가요. 손이 막 가 막 이렇게 후원하고 싶고 막 불쌍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정복 권사님께서 하얀 사무인도 이 팀으로 이전했나요? 아, 하셔가지고 미디어 처리님께서 하얀마님은 개건 멤버예요 라고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이가온 밴드입니다. 오늘 계약했잖아요. 오늘 한 건가요? 오늘 저녁에 정식으로 네. 이렇게 아닌가? 원래 그런 원래 그렇긴 한데 네.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아 제가 아 네, 스스로 제가 네 마음이 열렸다 아. 네, 너무 감사했다 이런 네 아멘. 이하영님께서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마지막 찬양할 때 최미지님께서 네. 마음이 울컥해요 이렇게 마지막 찬양이 뭐죠? 네? 진리로 살아 아 미 발매고 왜 네. 아니 왜 네. 마지막 찬양이 네. 아니 이게 우리 덕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댓글이 있어요. 김정보 권사님께서 네. 이 곡 이렇게 좋았군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뭐 혼자 하실 땐 별로 안 좋았는데 맞아, 혼자서 할 때는 밴드로 하니까 네. 이렇게 좋았다. 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게 지인자매가 다 편곡했거든요. 혼자 다 했어요. 박수! 네. 언제 내실 건가요? 네? 앨범은? 이 친구가 알아요. 아, 저요? 네, 저희 네. 팀에서 약간 쪼는 담당. 네, 쪼는 담당. 이강원을 쪼는 네. 역할을 하는. 언제 나오나요, 이 곡은? 빨리 쪼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곡, 네. 보컬만 녹음하면 돼요. 아, 다 됐어요. 내일 하세요. 내일 하라고요? 네. 내일 교회 가는 길 해야 돼요. 끝나고. 끝나면 힘이 없어요. 전 교회 가는 길에 다 쏟기 때문에. 금요일에. 금요일에는 제가 휴가라 가지고. 한 대 때려도 되나요? 우리 신원형님 때릴 기회 드릴게요. 막내가 때리게 돼. 그렇죠. 막내가. 그렇죠.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정확하게 진리로 살아가리라. 뭐라고요? 괜찮아요? 진리로 살아가리라. 네. 인지 이때라인지. 아, 그것도 얘가 알아요. 얘가 다 이렇게 뭘로 할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논란이라기보다. 교회에서 이 곡을 처음 들려줬을 때 우리 친구들이 듣고 네. 나뉘었어요. 세대별로. 30대는 진리로 아 이때라. 20대는 진리로 살아가리라. 아, 저 진리로 살아가리라고 아, 그래요? 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네요. 아 그렇구나. 저만 이때라로. 네. 이때라로 해야 된다는데 우리 20대 친구들이 무조건 진리로 살아가리라 그쵸, 해야 된다고. 그쵸. 그렇더라고요. 아직 발매가 안 됐기 때문에 이봐 고노이 목사님도 이때라라고 하잖아요. 40대. 안녕하세요. 그렇게 나이를 구분하시고. 네? 40대 아닌가? 맞죠. 맞죠.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실수할 뻔했어요. 아무튼 삼촌이란 네, 말은 지금. 조금 걸리네요. 삼촌. 강훈 삼촌. 강훈 삼촌. 네. 삼촌. 아직 오빠이고 싶습니다. 욕심이.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강훈 밴드를 네. 또 이 멤버로 함께하게 된지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면 각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원래 이강훈 밴드였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연락을 취했죠. 아, 한 분 한 분씩. 한 분 한 분씩. 저는 마지막에 그럼 대답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우리 미정 자매님부터. 아, 저부터요. 그냥 같이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혹시 할래? 라고 하셔서 아, 네. 네 했는데 되어 있었습니다. 아, 우리 미정 자매님 또 예배인도 전공. 맞아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강훈 밴드 자 이강훈 자리를 이제 꿰찰 수 있는. 어 지금도 아, 네, 네 여전히 네 노리고 있고 네 저는 물러날 마음이 네, 네 이강훈 밴드에서 이미정 밴드가 될 수도 있죠. 어, 은퇴하시면 제가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저기 은퇴란 말은 좀 제가 아직 30대 초반 중반이기 때문에 은퇴라는 말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마이크가 있죠. 드러머님. 네 성현님. 성현 형제 드럼. 네. 저는 이제 작년에 강훈 전사님 처음 만났거든요. 이제 군대 아.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 어디서 콕 계셨어요? 저 작년에 이제 군대 전역하고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서 만났어요. 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저 친구한테 이렇게 강요한 건 아닌데 혹시 올라올 계획이 없냐? 나는 올라왔다. 그랬더니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 수원에 와 있더라고요. 아, 그 전도사님만 바라보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너무 부담스럽고. 예. 또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 아, 수원. 그래서 예. 네. 그래서 혹시 괜찮다면 같이 할래?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분 같이 생겼다는데요?
어느 나라인지 상당히 좋아하는 이 친구. 어느 어느 나라인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네. 네. Where are you from? 네. Maybe. 네. 좋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게 되셨고. 네. 또 우리 신원이. 막내요, 막내. 막내죠. 아직 네. 10대입니다, 10대. 네. 와, 말도 안 돼. 예? 네?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외국에서 오셨다는데. 베트남이, 베트남 가야겠네. 베트남 진짜 가고 싶어요. 네. 너무 가고 싶고. 저도요. 분짜 너무 먹고 싶고. 네. 뭐라고? 필리핀. 아, 그쪽이군요. 네. 대구 남자들은 대구 남자들은 다 잘생겼어요. 대구 아니신가요? 진리죠, 진리. 대구 아니시죠? 대구 대표 남자 아닙니까? 안산 사람이라고? 아, 우리 신원이 얘기 들어야 돼요. 네. 아, 네. 신원이 얘기 듣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강훈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더 푸른 교회로 오시면서 같이 창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자 전공생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이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하게 됐습니다. 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니까 어떠세요? 아, 저는 너무 좋죠. 같이 경험 쌓고 하면서 좋은 분들도 만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베이스 앞으로 전공하실 건가요? 네, 저는 베이스로 쭉 전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결정이 됐잖아요. 오, 정말요? 네, 최근에 마음을 먹고 이제 베이스 연주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레슨 받고 있고. 와, 베이스의 매력, 본인이 생각하는 베이스의 매력.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처음에 베이스를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왜 그 저는 통기타를 그 아 진짜요? 네, 독학으로 해서 이제 저는 일렉기타를 하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생일 선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베이스 기타를 주셨더라고요. 왜요? 교회에 베이스 주자가 없었나요? 네, 교회에 없었나요? 베이스가 없던 걸로 사양팀으로 이끌려는 아빠의 뜻이. 큰 그림. 이게 공통이에요. PK들의 공통이야. 아, 그치, 그치. 교회에 없는 악기를 하다 보니 맞아. 그게 나의 운명이 되는 돼요. 거죠. 맞아,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 진짜? 네. 근데 맞아요. PK님들은 거의 다 모든 악기를 다 잘 다루시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두루두루 하는데 이거 없으면 이거 하고 저거 맞아요. 없으면 저거 맞아요. 하고. 저는 주로 PPT 많이 했고 저 아니 진짜 PPT 진짜 잘해요. 저 장난 아니에요. 번개탄도 처음 와서 가사 넘겼어요. 진짜? 네. 그러다 찬양했죠. 이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우리 170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다음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강현 형제님. 저도 이강훈 전사님 그 같은 교회에서 기타 반주하고 있는데요. 되게 이강훈 전사의 에피소드가 있는 게 항상 뭐야 불안하게 항상 뭘 할래 이러고 물어보고 그 뒤로 한 두 달 동안 말이 없다가 허연아 캠프 코리아 갈래? 이러고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 되게 모르다가 한 2주 전에 아 이강훈 밴드구나 이렇게 된 다른 것도 뭔가 맡기시면 이제 강현아 이거 해줄 수 있니?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한 두 달 동안 말이 없어요. 왜 그러셨어요? 네. 미정이한테 많이 혼나야 제가 일을 할 수 있고 네 쪼지 않으면 일을 진행 안 하고 이 부분은 또 이제 지인자매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지인자매랑 지금 진리로 살아가려를 작업을 하는데 진동 안 나갑니다. 열 달 됐어요. 열 달 동안 지금 이거 한 거 가지고 이제 교회 가는 길에서 우리 애청 뭐 이제 네비님 교회 가는 길? 네. 뭐 네비님 맞아요. 네비님들께서 네. 매주 쪼아주세요. 언제 네. 나오냐고 네. 확인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저만 하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빨리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또 만나가지고 네, 같은 교회에서 함께 또 전공으로 네. 기타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너무 잘 쳐요. 너무 잘 쳐요, 진짜. 톤이 너무 좋아. 네, 좋습니다. 우리 또 그리고 번개탄 공주. 공주입니다. 뭐 저렇게 웃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어느 날 오셔가지고 8월 1, 2, 3일에 시간 되나? 내가 언제 그랬어? 시간 되나?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된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말이 못하나요? 말? 아니요. 그 전에 이야기했는데 까먹었네요 보니까. 아 진짜? 네. 아유, 맞잖아요. 그 전에도 얘기했. 그 전에 이제 예배 사역을 할 마음이 있냐? 아 그랬어요? 네.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아 이건 진짜 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그 여름 특집 방송한 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시달렸던 날. 네. 지인자매 그리고 하은자매 이렇게 넷이서 여름 특집 하고 끝나고 밥 먹었나?
아, 뒤에서 잠깐 남은 치킨이랑 떡볶이 먹었어요. 맞아, 뒤에서 맞아요. 잠깐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네. 있는데 지인 자매님이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막 얘기를 하는 거, 여자 보컬 막 구했냐? 없다. 막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두 분이서 이렇게 심각하게 대화를 하시길래 어 여자 보컬 필요하시냐고. 저도 괜찮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되게 흔쾌히. 아 저는 사실 주셔가지고. 너무 송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서하얀 자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하얀이잖아요. 네, 형제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 이게 서하얀이잖아. 그러니까 후하얀이 왜? 이런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왜 이강훈 밴드잖아요. 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해도 돼요? 어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상당히 좀 감동이었어요. 아, 왜냐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아 아니 근데 저 사역을 처음 같이 해봤잖아요. 예배 사역을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너무 좋고 너무 진심이고 또 우리 이 친구들이랑 좀 그렇고 멤버들을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우리 디저트도 사주시고 오늘도 빵도 사주시고 아, 우리 공주님께서 커피 사주셨어요. 공주님이 예, 커피 네. 사주고 하여튼 저희는 찬양 한 30하고 나머지 70은 먹는 거 그쵸 그쵸 예, 그거 같아요. 네, 네. 우리 신원 형제님 잘 드셔가지고 아 거의 뭐 오늘도 독식했죠. 네. 아 근데 아까 전에 그 제가 뭐라 해야 될까 그 강현 형제가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제 나름의 어떤 그게 있었어요. 거짓말 아니고 이제 방송이니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놓고 마음을 품고 그 한 달 이상 기도하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정말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지켜보고 지인 자매도 그렇고 이렇게 유일하게 한 달 동안 기도 안 한 사람이 이제 서현 자매님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 집에 가는 길에 후회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로. 저 이제 아내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서현 자매님이 같이 해주신대 이렇게 해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화난다 말해. 아니,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네, 그래서 저는 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진짜 한 달 이상 기도하고 어떤 그든 네 그런 마음으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귀하게 우리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네. 밴드 이름이 이강원 밴드잖아요. 네네. 안 바꾸시는 이유가 있는지 내가 바꾸자고 했잖아. 내가 바꾸자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금 이거 멘트 치려고 지금 그랬죠. 야 이거 멘트 하려고 아까 바꾸지 말자고 그러니까 본인이 바꾸지 말자고 질문을 위해서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쟁이 이런 걸 가지고 방송쟁이 진짜 놀랍죠. 원래 이렇게 네. 소름 돋았어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본인 일은 걸고 잘 안 하세요. 내가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네. 서하얀 밴드로 네.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이게 장난이고 이게 진짜 네. 장난이고 네. 진짜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고 많이 좋겠네요. 네. 아, 네. 이것도 사실은 네. 뜻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이강훈 밴드를 하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는 지금은 조금 마음이 달라졌어요. 최근에 좀 달라졌는데 원래 이걸 시작했을 때는 그 세션들이나 보컬들이나 예배팀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소속이 주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 팀에 소속이 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단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을 때라서 그런 어떤 소속감보다는 자유롭게 누구든지 와서 찬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어떤 그 이름의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 책임지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이 팀에 들어와서도 실수하고 혹은 그런 캠프 사역하다 보면 실수해서 어떤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팀의 소속감으로 묶어두면은 내가 그 팀에 소속됐기 때문에 죄책감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 또한 내가 다 책임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 이름이 더럽혀져도 되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와. 그래서 사실 강신원 이 친구처럼 19살짜리가 찬양을 몇 번 했었어요. (고3) 친구들도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꽤 오래 했어요. 오 진짜? 네, 이렇게 팀이 되는 건 최근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했던 이런 깊은 뜻을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좀 미리 이야기 해주셨으면 미리 감동을 가지고 하, 이렇게 귀한 팀에서 사역할 수 있다니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 미리 얘기하면 사고 칠까봐. 미리 얘기하면 사고 칠까봐. 아 사고 칠까봐. 사고 쳐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쳐도 되나요? 네. 근데 이강훈 밴드라는 이름으로 되게 오랫동안 사역하셨잖아요. 몇 년 되셨죠? 한 5년 됐나요? 4년 됐나요? 그 정도 됐어요. 그동안 이제 팀 멤버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번 여름에는 제가 마음을 먹고 딱 팀을 짜서 다녔고 그 전에는 정말 누구든지 누구든지 와서 어떨 때는 막 15명도 있었고 아 진짜? 네. 한 번 첨기고 나가도 된다. 그래도 된다. 그래서 좀 사역하다가 좀 지쳐있는 영혼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회복받는 그런 통로였어요. 한동안은. 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멤버 중에 네. 어떤 멤버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아 지금 밴드가 제일 좋죠. 왜 입술 파르르 떨리세요? 아니요. 지금 이강훈 밴드가 가장 좋습니다. 네, 3기거든요 사실. 아 3기? 기수로 따지면 이강훈 밴드 3기가 네, 네. 가장 좋습니다. 박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은 이강훈 밴드 1기 했던 친구들을 지금 다 새로운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불러도 안 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올 여름 캠프 코리아라는 네. 사역에서 이제 같이 합을 맞추고 네.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캠프? 우리 사실 미정장님. 캠프 코리아는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막 1,000명 모이는 집회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라 조금 설레기도 하는데 아 코로나 이후 첫 집회인데 1,000명 이상 약간 걱정도 되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1,000명이라는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게 또 강훈 전사님이 너무 잘 팀을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부담 없이 또 마음껏 즐기고만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또 가고 싶을 정도. 맞아요, 맞아요. 또 같이. 아 그럼요. 이강훈 밴드는 캠프 코리아와 뗄 수 없고. 네. 미정 자매가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자, 미정 자매를 그 찬양을 같이 하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청소년부 교사거든요. 근데 예배보다 찬양보다 본인이 노래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더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걸 봤어요. 행동으로 하는 걸 봤어요. 몇 번. 저런 친구가 있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랫동안 보면서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낼 수 있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네. 왜냐하면 1,000명 정도 모이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중심 잘 지키더라고. 맞습니다. 우리 성현 형제님은 캠프 코리아 어떠셨어요? 마이크를 버리셨네요? 최강이 닮았대요 미정자매. 이야. 연예인 최강이. 네. 일단 저는 캠프를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이제 드럼 전공인데 학교 다닐 때 뭐 여름이나 겨울 사역 들어오면은 그냥 다 받았다 가지고 다 갔어요. 그 정도로 캠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큰 집회는 사실 처음 가봤는데 나름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찡하기도 했고 아직 이렇게 예배자들이 많이 서 있구나라는 것을 또 좀 감동을 받았고. 사실 제 꿈이었거든요. 그 수련회 가서 막 드럼 치는 게 사실 제 꿈이었어요. 꿈을 이뤄주셨네요. 와, 꿈이었다니. 네. 오. 막내. 맞아요. 저희 캠프 끝나고 우리 네. 여성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한국말 잘하시네. 우리 형제님들께 막 다 가서 사진 찍고. 그럼요. 저희 되게 맞아. 소외됐잖아요, 자매님들. 좀 서운했어요. 맞아요. 소외됐어요. 저희끼리 찍었잖아요, 사진. 네. 아 근데 보통 캠프하면 됐어요.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보통 아닙니다. 네. 그 전도사님이 또 비를 몰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네. 미정자매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 비 준비하시는 오늘도 불렀네요. 안 왔어요 비가. 몰라 끝나고 나가 올 수 있어. 끝나고 나가면 그치, 비가 오더라고. 맞아요. 캠프 코리아 때도 비 준비하시는 콘티가 있던 날에. 나가니까 아주 폭우가 쏟아지고 맞아요. 있어서 스태프들이 엄청 고생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교회로 사역을 갔었는데 그때도 비 준비하시느라 했는데 늘 비가 왔죠. 그때도 폭우가 맞아. 그냥 비도 적당히 아니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맞아요. 그게 주일 예배 때도 한 번 그랬고요. 정말 그
능력 있으신 전문가님이시다. 어, 인정받았습니다. 네. 능력 있다니.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진심으로 비심. 정말 진심으로 네. 건호의 목사님께서 인터넷으로 미리 일기예보 확인하신 컨디션. 나 그럴 수 있어. 기후 제곡이라고. 기후 제곡. 예루살렘아. 네. 곧 비가 오겠네요. 아 네. 능력 있는 우리 이강훈 밴드입니다. 감을 때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신원 형제님, 우리 전도사님께 리더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 지금 방송이니까 욕하셔도 돼요. 네. 아, 할 욕이 있나 봐. 어, 있겠죠. 숙소를 같이 썼거든요. 아, 그랬구나. 도망치던데. 아니, 아니요. 저는 그 같이 숙소 쓸 때도 예. 편하게 지냈습니다. 지냈습니다. 아니, 맞아요. 방을 옮기더라고요. 아니, 아니 그거는 이제 전우사님 쉬시니까 아. 저는 좀 저도 쉬려고. 아 숙소에서 좀 조용히 해달라 아, 쉴 수 있게. 아 네. 어. 부담스럽죠. 네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네. 전도사님인데. 그죠. 부담스럽죠. 네, 장난이고 옆방이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저희 방만 안 되고. 아 그래, 진짜. 그래서 간 거였어요. 와이파이 테더리 안 걸어주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강현 형제님도 전도사님께 바라는 점 있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 점이요? 만족하나 본데요. 크게 없는 거 보니. 오~ 오~ 연락만 좀 중간 중간 해 주시면은. 알겠어요. 자주 확인을 하고. 네. 이거는 근데 지인 자매가 해야 좀 제대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아, 질문은. 아 네네. 네. 네. 살짝 무섭네요. 아니 뭐야 아까 딴 질문 하지 않으셨어요? 네? 딴 질문 했었잖아요. 그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진행자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제가 뭐 질문했죠? 네? 뭐 질문했죠? 왜 이래요 다들? 아니 원래 딴 질문이었잖아요. 네. 전수사님께 바라는 점? 어 아니요 그 전에 아 그럼 끝났어요. 아 욕하고 싶었나봐요. 아 욕해도 돼요. 아 그거요. 아, 바라는 점이 욕하는 거예요. 아니 어. 바라 어떡하지? 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니, 우리... 아까 질문하신 거를 네. 질문을 까먹었는데 제가 대답만 생각해놨거든요. 뭐죠? 질문은 뭐였죠? 아, 질문 상관없이 코리아, 하고 싶은 말 해 그냥. 어땠는지. 아 어. 맞아 맞아. 캠프 코리아 어땠는지. 어. 아, 아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냥. 네 우리 봉주님 네 하고 싶은 거. 네. 그 뭐야. 아니 저도 이제 그 되게 팀으로 하는 걸 뭐야 막 팀으로 하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막 싸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 그냥 음악한 건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강훈 밴드로 있었는데 정말 다들 너무 착하시고 이렇게 선교사님도 뭐 그런 거 없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캠 그런 게 뭐길래 네 아 예 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제가 그렇답니다 네 그러신 분 착한 밴드입니다 사실. 네 맞아요. 이렇게 또 비난을 못하네요 친구들이. 맞아요. 네. 사실 저는 그 착한 게 제일 커요. 그런 것 같아요 성품. 네, 네.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늘. 네. 아무튼 고생하신 우리 리더님께 박수 한번. 오, 아 뭐 한 것도 없는데. 네. 네 우리 이강훈 밴드를 맞춰라. 아 이제 퀴즈 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 퀴즈, 모르잖아요 그거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섯 글자를 어떻게 해요? 이강훈 밴드를 맞춰라 하나 둘 셋 얍! 이거 해야 돼 다 같이 얍! 아, 이렇게 네 어. 이강훈 밴드를 맞춰라 하나 둘 셋 얍! 잘 맞네요 아 네 다행입니다 잘 맞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훈 전도사님은 약간 그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아 약한 거 약한 부분이 있어요 방송 준비를 너무 안 했는데 오늘 너무 편하게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원래 오늘 콘서트를 안 하잖아요 아 맞다 맞다 네, 네, 미안해요 콘서트까지 네. 하니까 아. 혼이 나갔네요 전도사님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네. 누구나 있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빠밤 힌트 없어요? 힌트요?
아 일단 그 맞추실 수도 있도록. 근데 또 너무 광범위하죠. 아 맞아요. 네. 이강훈이 못하는 거. 약한 거. 여자의 눈물. 이거 맞긴 해요 사실. 아 정말요? 정답은 아닌데 제가 상당히 약해요. 네. 열라. 저희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저희 부인. 정답. 부인. 멘트. 오. 어, 멘트는 최고죠. 멘트는 진짜 어. 저는 노래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맞아, 진짜. 멘트로만 두 시간 가능하죠. 아 그럼요 가능하죠. 네 멘트로 뭐라고? 하체 부실 나왔어. 하체 부실. 권사님. 아 너무하네. 그럼 그 상황 전까지만 네. 우리 미정자매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상황이 그 전까지. 그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만. 아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비준비하시니를 하시고 비가 많이 내렸던 그 캠프코리아의 첫째 날이었어요.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제 비를 촉촉히 맞고 숙소에 가서 어떤 스태프분이 저희를 안내해 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셨죠. 반문을 하셨죠. 저희 숙소가 참고로 7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아, 아주 깔끔하게 너무 잘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떡해. 아, 네, 일단 얘기해. 어, 예, 예. 네, 네, 그 많이 힘들었고 많이 힘들었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헛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요. 예. 네. 길치. 길치. 아 길치긴 합니다. 네, 길치긴 한데. 허점이 많으시네요. 빈틈이 많습니다. 제가. 맞네요. 네, 빈틈이 네. 많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답이 나왔네요. 설명해 주세요. 그 답이 나왔는데요. 그 저희가 숫자 개념. 숫자에 약하신데. 어 정확하셨어요. 지금 홀수를 홀수 짝수로 헷갈린다. 뭐 수학이 약하다. 다 맞은 숫자 개념이 없다. 어, 네 맞아요. 네 개념이 그, 없죠. 개념이 없죠. 어 없다고 할 수 어, 있겠네요. 개념이 없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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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희가 7층인 걸 알고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아 전사님 그쪽 아닙니다. 그 홀수층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전도사님 이제 그 스텝에게 7층이 홀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모두가 정지가 됐어요. 어? 저거를 질문한 게 맞나? 아, 이제 약간 내가 뭘 들은 거지? 이렇게 약간 어, 아 네. 이게 정확하네요. 내가 뭘 들은 아, 거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다들 변명할 시간 드릴게요. 아, 잘못 들은 건가? 약간 이렇게 변명은 진짜 여지가 숫자를 없어요. 모르시는 건가요? 홀수 짝수를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 정말 피곤한 상태였어요. 피곤한 상태였고 어떻게든 이 친구들을 빨리 올리고 싶다. 빨리 숙소에 지금 가서 우리 핑계 대는 건가요? 아니 핑계가 아니라 빨리 올라가서 쉬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1,000명이 총 4개를 써야 되는데 줄이 막 서 있는 거지. 근데 찬양단이라고 해서 먼저 세 측에서 올라가기가 민망하니까 기다렸는데 거의 다 왔을 때쯤 스텝 한 명이 와서 저쪽으로 하시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홀수층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걷다 대고 이제 실수로 너무 급한 마음에 네. 7층도 홀수일까요? 7층 가도 되나요? 7층 지금 저희 가도 되나요? 이런 마음으로 네. 저희 빨리 올라가고 싶다. 네,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네 거기 가서도 엄청 기다렸죠. 아무튼 네. 숫자를 몰라 박자도 잘 못 쓰신다고. 아, 또 박자에 약하시죠. 네. 네. 강현 형제가 네. 이 아까 했던 노래인데 네. 이렇게 박자를 잘 이렇게 하면 제가 박수를 치면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숙소 가서 통닭 먹으면서 애들이 박자 좀 똑바로 하라고. 1, 2, 3 다음에 5 아니죠? 4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그래서 박자도 잘 못 맞추고 네. 하여튼 허점이 많은 인도자입니다. 이래도 좋으신가요? 이렇게 고민 부족한 고민을 한번 네. 좋습니다. 애들 이런 모습도 또 인간적이기 때문에 또 아, 너무 그럼요. 사람이 완벽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럼요. 완벽하면 피곤하죠. 좋습니다. 답을 되게 많이 맞춰주셨는데 홀수 짝수를 몰라요도 있었고 어, 숫자 개념 뭐 이렇게 있었는데 홀수를 짝수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뽑아주세요. 아 정답자로 미정이가 하죠. 네 뽑아주세요. 다시 보기를 주시겠어요? 네.
홀수 짝수를 몰라요? 그 다음에 숫자 개념? 홀수를 아 이건 아니네요. 두 개 중에 골라주세요. 홀수 짝수를 몰라요로 가겠습니다. 오. 우리 비타민님이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주나요? 그럼요. 어떤 거 나가요? 직접 가셔서 비 준비하시는 불러드리면 돼요. 비를 내려주는 아, 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 비 내릴 겁니다. 곧 그, 네. 그, 그러면은 선물 전달된 거네요? 그렇죠. 아 방송 평소에도 이렇게 하세요? 평소에도 선물 대충 이렇게 주고 막 그래요? 가끔 네. 아, 게스트한테 뭐 대충 아. 미루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굿. 오, 저... 오! 아, 이강호 전사님 CD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 정규 1집 네. 네.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보네요 저거. 저도 진짜 오랜만에 오. 봐요. 집에 한 500개 남아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 벌써 그렇게 돼요? 네. 벌써 11시 10분인데 아. 아무튼 이제 사연 신청곡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것보다 이게 떠드는 게 좋은데 그 아까 네. 노래하는 게 좋으시다고 제가요? 네 아. 찬양 계속 하고 싶으시다고 빈틈이 많아요 제가 네 이랬다 저랬다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정 자매님이 한번 제가 단체 카톡을 보내드렸거든요 네 우리 동안매력 이지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아, 아이디가 동안매력이에요? 네 동안매력 진짜 동안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사진 있죠? 아 이분 네.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제 저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동안이세요. 캠프 코리아. 캠프 코리아. 다른 미정한테 보낸 거 아니죠? 저한테만 안 오는 네. 건가요? 어. 네 단체 톡방에 네. 보냈습니다. 어. 제목은 아 동안 매력. 그렇죠. 한번 읽어주세요. 정동진 받아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N행시 매주 올리는 이지훈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초등부에서 정동진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제대로 교제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친해져서 감사했고 이번 가을 소풍으로 인해 또 한 번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져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아무 차질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또 한 번의 추억을 만들도록 허락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주세요. 정말로 은혜롭고 힐링되는 샬롬 굿밤은 동영상 다시 보기를 계속 봐도 질리지 않고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은혜의 시간 가득히 채워보아요. 와. 신청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네. 야. 사연에서도 삼행시를 사연이 상당히 부럽네요. 왜요? 시간 되시면 내일 한번 보시죠. 네. 사연인데 정말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지금 교회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샬롬 굿밤 교회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이러던데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요? 네. 저 아니에요. 아무튼 네. 좋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으셨겠네요. 정동진 그 들어가서 보시면 사진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정동진에서 찍으신 사진을 부럽네요. 너무 멋있다. 저 지금 휴가거든요. 오 휴가인데 여기 휴가인데 지금 이러고 있, 아,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찬양하고 있네요. 네. 또 속상할 뻔했어.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휴가인데 아 아닙니다. 이광 밴드 함께하는 건데. 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인자매 편곡해 왔잖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진짜 좋아. 깜짝. 어, 너무 좋다. 깜짝. 오늘 이거 이건 처음 한 거. 오늘 그냥. 네, 맞아. 리허설 때 그냥 빡. 맞아요, 맞아. 이강훈 밴드 이 정도. 이 신진 밴드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이스. 네. 그럼 저는 개건 인도자로. 네. 개건 인도자.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좋네요. 아, 근데 진짜 좋다. 네,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강현님께서 한번. 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정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그냥 읽으면 되나요? 네, 네 그냥 읽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얀 언니, 별님 분들 모두 별아입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사연과 신청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수요예배 반주 때문에 샬롬 굿밤 실시간 방송에 잘 못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다시 보기를 통해 보는 샬롬 굿밤은 더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의 신청곡은 성경민 목사님의 일상 찬양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요 곡은 우리 강훈 전사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해요? 네? 네. 네. 솔로로 또 준비해 주셨어요. 아, 네. 이야, 진짜 네. 할 말 많은데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솔로로 준비했다는 멘트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야, 진짜 아니, 아까, 진행을 한 수 배우네요, 네, 진짜. 아니, 아까 찬양은 혼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잠깐 꼈는데 이건 혼자 하는 게 더 낫다. 별로였어, 어, 맞아, 맞아. 이건 밴드 3기가 대단하네요, 진짜. 네. 어제 이 찬양 연습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와. 저 불안했어요. 불안했고 야, 이거 내 혼자 나 혼자 부르겠구나. 나 혼자 부르겠구나. 이 두 사람이 또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네요. 네. 네. 아, 근데 곡이 좋지만 좋지만 쉽진 않다. 어. 네, 그래서 네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또 이강훈 색깔로 또 굉장히 멋있게 잘 부른다.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찬양 함께. Let's go. Go.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네. 저희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저희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네.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풍성하고 그쵸? 다음 네. 사연 읽어볼게요. 다음, 네. 다음 사연은 우리 신원 형제님이 한번 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사연 남겨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이 시간에는 항상 자고 있어서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이렇게 놀러왔어요. 오늘 신청곡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네. 목소리 좋다. 너무 좋다. 네.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해. 이상하게 웃지 말고. 갈매기처럼 웃거든요, 제가. 진짜 끼끼끼끼 그러고. 되게 좋아요. 진짜 뭐. 특히 지인이가 뭐 하면 계속 끽끽끽거리고 네 약간 그렇더라고요. 아닌 척하고 지금 깜빡깜빡 네.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난리죠. 이건 밴드가 네 묵직하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그럼, 또 저희의 매력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오 일단 믿음과 외모 목소리가 다 돼야 되는군요. 일단 외모 되죠. 그렇죠. 그럼요. 비주얼 밴드니까. 갈매기 띠인가 봐요. 새로운 발견. 갈매기 띠.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네. 이제 그 말씀하시면 찬양할 때 그 오한방 남겨주시면 오한방. 벌써 오한방 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까요? 뭐라고요? 말씀하시면. 아, 주님 말씀하시면. 네. 네. 나아가야죠. 네. 네,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이끄소서. 아 진짜 찬양 계속 하고 싶네요 진짜. 아멘. 네. 네. 와 너무 너무 좋네요. 우리 12시까지 할까요? 네? 네. 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좋습니다. 네. 오한방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요 마지막 사연이에요. 근데 요거를 오늘 읽어야 되는 사연이라 가지고. 왜요? 이게 이제 두 분에 관련된 두 분이요? 네. 아, 네네. 사연이기 때문에 네. 우리 마지막 사연은 성현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미디어 처리 별 흐아라는 제목이고 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왜 코드세요? 안녕하세요. 사스하 막내를 맡고 있는 미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연을 남기는 것 같네요. 우리 사스하가 요즘 조용하죠?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은밀하게 사연을 남깁니다. 사스하는 다들 요즘 개인적인 일로 많이 바빠지고 사역들도 다시 일어나고 있어서 전에 비해 댓글로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궁금하네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밤 되세요. 사연 신청곡은 뭘로 할까 하다가 교회에 가는 길 신청합니다. 애말로 불러주세요. 사스하의 대장 하얀마님 만세. 이강훈 신집 만세. 뿅! 뿅!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걸 꼭 오늘 읽었었어야 되는 네, 왜냐면요 그 교회 가는 길 신청곡이 아, 들어왔는데 그걸 네. 내일 교회 가는 길 때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게 네. 할게요. 저도 오늘 안 부르고 싶었어요. 아. 아니 그 이건 밴드가 너무 좋은데 네. 그쵸, 밴드로 나 혼자만 부르면 그러니까 좀 아쉬워서. 마지막 찬양 신나게 하고 그쵸,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내일 꼭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일이요? 네 교회 가는 길 때 제가 내일 또 와야 되는군요. 여기 바닥에서 주무시면 아 괜찮겠네요. 네 그쵸 네. 와 이불은 드릴게요. 내일 또 와야 되겠구나. 네 내일 내일 방송 재밌게 네. 할 겁니다. 꼭 들어오겠습니다. 신진이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내일 미처님 내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꼭 불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한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한방은 막내 우리 신원 형제님이 한 분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기억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정님의 오한방 이때라 이때라 12시까지 하자 이때라 이렇게 당겨주셨고요. 이춘수님의 오한방 어설픈 것 같지만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밴드 이강훈 밴드 아시지? 이렇게 희경님 오한방 오은혜로 한방 때리는 방송 미천님 오한방 누구를 위한 밴드인가 이강훈 밴드 우리 경주 선교사님의 오한방 이토록 강하고 훈훈한 밴드 처음 봐요 우리 정복권사님 오한방 밴드 중에 밴드 최고의 밴드 세계로 뻗어나갈 밴드 이강훈 밴드 영원하라 지훈님 오한방 외모도 만점 목소리도 만점 연주도 만점인 이강훈 밴드 영원하라 영원해 영원한 거 좀 네. 부담스럽네요. 적당히 하고
각자 갈 길 가야 될 텐데 영원하라 그러면은 뭔가 네 하정님의 우한방 이강훈 밴드에게만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남겨주셨고 비타민님의 우한방 이렇게 강력하고 훈훈한 밴드라니 어, 네 그리고 우리 아이고 이거 이거 최은주님의 우한방 비 홀짝의 약해도 찬양은 이강훈 밴드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 다들 삼행시를 막 이렇게 하시네요. 네. 오한방에다가. 그렇죠. 어 저는 어 그냥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밴드인가. 아. 가장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네. 누구였을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네.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나오더라도 네. 아 콘서트... 미처님이었네요. 아 네. 네. 아니 저희가 나오더라도 아 쉬시라고. 아 콘서트 때. 아 저요? 아 네. 싫어요. 아 괜찮아요? 네네. 아 너무 네.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아침에 사역이 있었어서. 아 그렇군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지만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마무리를 하죠. 네 오늘 아쉽네요. 너무 아쉬운데 네. 오늘 또 밤에 또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네네. 어떠셨는지. 아 샬롬 굿밤은 이제 올 때마다 너무 좋고. 특별히 이강훈 밴드랑 같이 와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정 자매님. 네, 저도 너무 좋았고요. 덕분에 이렇게 샬롬 굿밤, 굿밤도 나와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와, 우리 성현님. 마이크를 계속. 뭐 유튜브에서 대놓고 하는 거 처음이라 좀 많이 떨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다음에 또. 좋습니다. 신원 형제님. 어 가훈 전도사님이랑 다르니까 또 이런 일도 좀 생기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붙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니까 가능함. 네. 강현 형제님. 저도 이런 건 되게 처음인데 되게 막 이렇게 막 채팅도 올라오고 하면서 하니까 재밌네요.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인 자매님 내일 이제 늦지 않냐고 다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지각 저 많이 여기서 하죠. 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늦어요. 위험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정 교사님 저 내쫓지 말고 계속 있을 겁니다. 네. 뭐라 뭐 뭐라고요? 내쫓지 마시고 내쫓지 말고 있을 겁니다. 네. 네. 나는 제가 나갈까봐 걱정해요. 나는 아, 그게 걱정이라서 네,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상주합시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건 밴드 함께 했는데요. 너무 좋았고. 아, 네. 네. 앨범 저희 낼 건가요? 예? 앨범이요. 미정이가 알아요. 네. 열심히 쪼아보겠습니다. 아까 낸다고 하셨잖아요. 네, 내죠. 네. 네.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이 늦은 밤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어떤 찬양인가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그때 악보 넘겼어요? 아,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지막으로 네. 찬양하고 네. 샬롬 굿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찬양 할 때 저희 이강훈 밴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번개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교회 가는 길에서 뵙겠습니다. 네. 샬롬 굿밤 되세요. 굿밤.
안녕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주님의